자, 오늘은 천천히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무슨 자료가 나올 거냐면 어휘 자료가 좀 나올 거예요. 여기 독해랑 문법 있고 어휘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되니까 매주 공부할 수 있게 어휘 자료인데 수거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거 자료 위주로 좀 드릴 겁니다. 그죠? 그럼 다음 주에 자료 보면서 좀더 말씀드리고 우리는 35번으로 가자. 자, 1번 갑니다. Are some researchers 있어요? 자, 2번 갑니다. Had been some researches 면. 자, research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 1번은 are 현재형이고, 2번은 had been 과거 완료형이고. 그렇죠? 3번은 is 현재형인데 단수고. 그렇죠? 4번은 had been이니까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저기로 갈게요. 앞에 there가 남았네요. 자, 빈칸입니다. 자, 어디에 수를 지켜야 됩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에 수를 지켜야 되겠죠. 문제는 자, 오고부터 가르쳐볼 뒤에 나오는 명사가 자, researches가 되겠네요. 자, 일단 1번 괜찮아요? 괜찮아요. 2번 과거 완료니까 시킬 필요 없고 3번도 괜찮습니다. researches잖아, 3번은. 1번은 researches지만 3번은 researching이 괜찮은 거예요. 일단 수일치는 볼게 없어요. 4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자, over the past 10 years, a. over 다음에 기간 남았네요. 자, 그러면 보통 나오는 건 for죠. 근데 over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무슨 뜻? 뭐뭐 동안이란 뜻이죠. 그럼 얘는 뭐를 뜻하는 표현? 뭐뭐 동안이 말 그대로 기간을 뜻하는 표현. 그죠? 기간을 뜻하는 표현이 나왔으면 얘는 뭐랑 결합한다? 완료 시제와 결합한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가면 기간을 뜻하는 말만 있으면 have pp 현재 완료가 기반이지만 기간을 뜻하는 말과 과거가 같이 나왔으면 had pp 과거 완료고 기간을 뜻하는 말과 미래랑 같이 붙었으면 뭐가 된다? will have pp 미래 완료. 쓰긴 이렇게 써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개념으로 잡는 게 좋아요. 그냥 기간만 있으면 현재 완료, 기간이랑 과거랑 있으면 과거 완료, 기간이랑 미래랑 있으면 미래 완료 쓰는 게 맞겠다라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갈게요. 그러면 자, over the past 10 years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됐습니까? 기간이에요. 뭘 쓰는 게 맞다? 아직은 현재 완료 쓰는 게 맞습니다. 뒤도 남았어. 근데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게 선생님, over 다음에 그냥 어디 있어? 10 years만 있으면 오케이 이해하겠어. 이건 10년 동안이란 뜻이니까 기간을 뜻하는 말 맞는데 여기 past가 붙으면 지난 10년이니까 이거 과거 완료 아닙니까? 아니야. past가 붙건 혹은 last가 붙건 그냥 말로만 가볼게요. 10년 동안 열심히 했다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10년 동안 열심히 했다,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했다 같은 말입니다. 지난이란 말이 붙건 안 붙건 for 기간까지만 붙으면 현재 완료인데 그 뒤에 과거 또 붙냐 안 붙냐가 핵심인 거야. 됐어요? 그 뒤까지 갈게요. On how compounds in food, 음식에 있는 화합물들이 affect의 별표, 동사인데 무슨 형 썼어? 현재형 썼잖아. 보이십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The levels of important chemical in our brain that 밑줄치, that 뒤에 influence의 밑줄, 얘도 현재잖아. 됐습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계속 연구가 있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기간을 뜻하는 말만 있고 과거가 붙었어요? 현재가 붙었어? 현재가 붙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완료 써야 돼? 현재 완료 쓰셔야 됩니다. 현재 완료 몇 번? 4번 쓰시는 게 맞겠죠. 자, 다시 한번 기간을 뜻하는 말이 있다. 무슨 완료? 일단은 완료. 근데 기간을 뜻하는 말 혹은 기간을 뜻하는 말과 현재가 있으면 현재 완료. 기간과 과거 같이 있으면 과거 완료, 기간과 미래 같이 있으면 미래 완료인데 10년 동안이랑 지난 10년 동안이랑 같은 말입니다. 대체 답은 몇 번이 맞겠다? 4번이 맞겠네요. 기본 시제 문제고 완료 시제. 36번으로 갑니다. 왜네 밑줄, 물음표의 밑줄. 왜네로 물어보는 말. 이건 따로 갈게요.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when으로 물어볼 수 있죠. 언제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how long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how long은 뭘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오래됐느냐? 기간 물어보는 거야. 그럼 how long으로 물어보면 얼마나 오래됐냐라는 기간을 물어보는 말이니까 how long에 걸리는 동사는 무슨 동사? 완료시제. 그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심지어 미래 완료까지 쓸수 있어요. 근데 왜는 기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시점 물어보는 거라서 여기다가 현재 완료 동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조심하실 건 이거 써드리면 오해해요. 아, when 뒤에 현재 완료 못 쓰는 건 아니야. when으로 물어볼 때야. when으로 물어볼 때만 그래. when으로 물어볼 때 have pp 현재 완료 쓴다 못 쓴다? 못 씁니다. 자, when으로 물어볼 때 have의 동그라미, return의 동그라미 연결, have pp 의문문이기 때문에 have가 앞으로 나와 있을 뿐 have pp 쓴 겁니다. 보이세요? when으로 물어볼 때 have pp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꾸로 how long으로 물어볼 때 have pp 아주 잘 씁니다. 니네 둘이 언제 만났냐는 과거 시제 쓰는 거고 니네 둘이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냐는 현재 완료 쓸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정도만. 자, 1번 틀렸고 2번 I don't know if, if에 별표. 동사 뒤에 if가 붙어 있습니다. 됐죠? 이때 동사 뒤에 붙는 if는 무슨 뜻? 인지 아닌지. 그냥 if가 아니라 동사 뒤에 if 주어 동사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이때 동사 자리의 성질은 없어요. 이때 동사 자리의 성질은 없습니다. 성질이 없다는 건 현재는? 현재. 과거는? 과거. 미래는? 미래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됐어요? 하나만 더 가자. 우리 바로 시험에 나왔던 거 하나 더. 그리고 이때 인지 아닌지로 쓰이는 if 바로 뒤에 or not 붙을 수 없습니다도 실제 시험 문제였습니다. 바로 작년 2021년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였어요. 인지 아닌지로 사용되는 if의 성질 두 개. 동사 뒤에 붙는다. 하나. 자, 동사 자리에 if에 걸린 동사의 시제적 형질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다 쓰는 겁니다. 아까 일반 if면 미래 못 쓰고 가정법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 근데 동사 뒤에 붙는 if는 그딴 성질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쓰는 대로 다 쓰는 거고. 하나 더. if or not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if or not은 아예 안 씁니다도 바로 작년 2021년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 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she asked me if I finish the work tomorrow 썼습니다. 이거 맞아 틀려? 네. 틀려요. 이유는? tomorrow잖아. 그 일을 내일 끝낼 수 있을지 아닌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끝낼지 아닌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지금이야 내일이야? 내일. 물어보고 있는 건 지금이지만 너 내일까지 끝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finish 아니야? 뭘 써야 돼? will finish로 고쳐 쓰세요가 재작년 시험 문제. 됐어요? 그리고 if or not 못 쓴다는 건 작년 시험 문제. 책 돌아가자. 3번에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comes, 현재형 쓰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현재가 아니라 뭘 써야 돼? 미래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도 정리해보죠. 좀 더 크게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릴게요. 원래 if랑 원래 when 뒤에 주어 동사는 미래 쓰면 돼? 안 돼? 안 돼. 원래 조건 접사 if에 걸리는 동사나 시간 접사 when에 걸리는 동사 자리에는 미래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미래를 현재로 쓰거나 가정법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금방 쓴 거. 동사 뒤에 붙어서 무슨 뜻?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이는 if 하나. 그리고 잘 봐. 좀 어려운데. 명사 자리나 앞에 time이나 day가 있는 when 주어 동사. 명사 자리에 있는 when 주어 동사. 다른 말로 하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 앞에 time이나 day가 있는 when 주어 동사는 무슨 자리일까? 형용사절. 왜? when 앞에 시간을 뜻하는 말이 명확히 있으면 그 시간을 뜻하는 말을 꾸며줘야 돼요. 그러면 저건 무슨 절? 형용사절. 이때는 얼마든지 미래 쓸 수 있습니다. 미래라면 미래 써야 되는 거야. 자, 문장 3개 보여드릴게요. I know
when she will come. 나는 그녀가 언제 올 줄 알고 있습니다. 자, will 썼어. 대안대. 대안대. 돼요. 어? 선생님, when 시간 접속사라서 미래 대신에 현재 써야 되는데. 아니야. 어디 있어? know 뒤에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명사절입니다. 자리도 자리지만 해서 그녀가 언제 올지를 알고 있다. 그녀가 오는 시간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해석하든 언제 올지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명사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써 안 써? 미래 얼마든 쓸 수 있어요. 하나 더. I know the day when she will come. 얘 대한데 얘도 돼요. 심지어는 잘 봐. The day will come when we will meet. 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되게 꾸밀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무슨 절? 무슨 절? 명사절, 명사자리. 맞아? 맞아? 왜?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하고 있으니까 명사자리잖아. 됐어요? 무슨 절? 형용사절. 무슨 절? 형용사절. 얼마든지 미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사자리. 다시 말하면 명사절과 time이나 day가 있는 when 주어 동사 미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까지 좀 더 가셔야 돼. 하나만 더 가죠. When we will meet, comma, I will 뭐, give that, give it. 합시다. 맞아, 틀려? 얘는 틀려요. 문장 제일 처음에 comma, 명사자리도 아니고 앞에 time이나 day도 없습니다. 이러면 원래 will 못 쓰는 게 맞아요. 우리가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내가 그거 줄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게 기본이지만 요거 두 개는 써도 된다야. 그래서 원래 한글로 쓰면 이런 거야. 시간 조건의 부사절.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게 뭐야? 아까 썼던 시간 접속사 그리고 조건 접속사가 부사자리.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럼 미래 쓰는 거야? 못 쓰는 거야? 못 쓰는 거야. 근데 아무리 if라고 해도 부사절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이거나 하나, 두 번째 아무리 when이라고 해도 명사절이거나 형용사절일 때는 못 써도 돼? 미래 써도 되는 겁니다. 됐지? 근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란 말 자체가 어려운데 이게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보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혹은 앞에 대이나 같은 게 붙어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란 얘기죠. 되셨어요? 오케이. 자, 거기까지 2번 갑니다. 투마로우입니다. comes 현재형 아니에요. will come 써야 됩니다. 이때 if는 인지 아닌지의 뜻이니까. 하나만 더. if or not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까지. 3번 갈게요. I told my teacher.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때부터 가로 마지막까지. I left my book at home. 집에 책 두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일단 괜찮은 것 같다. My teacher의 밑줄 명사 하나. 때부터 마지막까지가 명사 둘. 몇 형식? 4형식 문장. 선생님에게 책을 두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told의 동그라미, left의 동그라미 연결해봐. 얘기한 게 먼저야? 책 두고 온 게 먼저야? 책 두고 온 게 먼저긴 하다까지만 일단 볼게요. 자, 4번까지 가보자. if부터 가로 컴마까지 걸어놨고요. If it is fine tomorrow, 내일 만약 날씨가 좋다면 나는 뭐하러 갈 것입니까? 낚시하러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과 4번 비교하자. 2번의 if 뒤에는 현재 쓰면 안 돼. 이건 미래 써야 됩니다. 하지만 4번의 if 뒤에는 미래가 아닙니다. 뭘 쓰는 게 맞아? 현재 쓰는 게 오히려 맞겠네요. 그러면 2번, 4번 봤을 때 맞는 건 몇 번? 4번입니다. 됐죠? 그러면 3번 왜 틀려? 한 번만 더. 말하는 게 먼저야? 책을 두고 온 게 먼저야? 책을 두고 온 게 먼저잖아. 동작의 선후관계가 명확합니다. 과거보다 더 먼저 벌어진 일에는 뭘 쓰는 게 맞다? 헤드 PP, 대과거 쓰는 게 맞다. 헤드 레프트 써야 되겠죠. 보이십니까? 37번. 자,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단서는 없습니다. 쭉 가자. with a tornado.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bearing부터 작은 가로. down on her rest weekends까지 가로 닫고 앞에 있는 tornado 꾸며주는 것 같아요. 근데 bearing on이 bearing down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문장 구조만 볼게요. 컴마. 이 다이앤 바크라는 사람이 자 소트 뭐의 과거형? 시크의 과거형 찾았습니다. 리퓨즈. 리퓨즈 뭐? 이거 피난처? 난민이 되려면 이가 하나 더 붙어야 돼. 이 붙으면 난민. 자, bearing down on이 명확히 뭐라 지금 확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일단 구조는 괜찮은 것 같다 정도만 판단해 볼게요. 2번 가보자. 자, the tornado가 blew her roof up입니다. 자, blew 뭐 했어? 후, 불었어. 뭐를? 그녀의 지붕을 바깥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바람 불었어. And 그리고 she, 그녀가 fell 느꼈습니다. herself, 그녀가 자, being lifted네요. 든 거야? 들린 거야? 들리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Up in the air, 공중으로. 됐어요? air는 공기란 뜻 말고 공중이란 뜻도 있죠. 아, 신발 중에 유명한 신발이 있어요. 무슨 조단? 에어 조단. 그게 공기 조단이야? 아니죠. 뭐 공중에 떠 있는 조단이란 뜻입니다. 그죠? 날아다니는 조단이란 뜻이야. 에어 공중까지만 보시고. 3번 가자. She, 그녀가 landed, 동사 land 뭐하다? 착륙했습니다. In 어디에? The field에. 100m away입니다. 아, 100m away 밑줄. 자, 시간 어구도 얼마든지 무슨 역할 가능하다 그랬죠? 시간 어구 명사도 부사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리고 거리도 뭐 가능하다? 부사 가능합니다. 여기서 100m away가 무슨 역할 하고 있다? 부사 역할 하고 있다. 됐어요? 자, 그 정도 판단하겠습니다. And 그리고 believed 믿었습니다. And 앞에 landed 동사, and 뒤에 believe 동사. 자, 태생할 됐고, it was only luck. 순수한 행운이었습니다. 때부터 가로 마지막까지. 그녀를 구했던 건 행운이었습니다. luck 품사 명사야. 괜찮습니다. 자, 4번 가자. She was found. 그녀가 발견되어졌습니다. 됐나요? 자, by 누구에서? neighbors. 이웃들에 의해서. 후부터 가로 마지막까지가 앞에 neighbors 꾸며주면 돼. have been hiding까지 밑줄. have been hiding. 무슨 동사예요? 무슨 형? hide, 숨다에. 현재, 완료, 진행. 됐어요? 현재, 완료, 진행인데, 앞에 was found 시제는 과거. 자, 지금 1, 2, 3, 4번 따로따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다한 문제에서 나온 거야. 그녀가 발견된 것 자체가 과거야. 근데, 자, 그들의 지하실에 숨어 있었던 이웃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됐죠? 그럼 발견됐던 시점보다 더 이전부터 숨어 있었습니다. 현재 완료 쓸까요? 과거 완료 쓸까요? 과거 완료 쓰는 게 맞죠. had been hiding이 아니라, 아, have been hiding이 아니라 had been hiding 쓰는 게 맞겠네. 그렇죠? 과거 완료 문제. 자, 거꾸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죠. 헤드 PP 과거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쓰는 경우, 아이고, 쓰는 경우 세 가지 경우. 어느 경우 있나? 첫 번째. 아까 썼던 거. 과거 플러스 기간. 과거랑 기간 같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뭘 쓰는 게 맞다? had PP, 과거 완료 쓰는 게 맞다. 자, 내가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다. 이것만 쓰면 현재 완료. 근데 내가 작년까지 10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었다 하면 이건 과거 완료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는 현재 완료지만 작년까지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었다는 과거 완료 써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었다도 과거 완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10년 동안은 현재 완료, 초등딩 때 10년 동안은 과거 완료 쓰는 게 맞겠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과거보다 더 먼저 벌어진 일에도 뭘 쓰는 게 맞다? 헤드 피피 쓰는 게 맞고 금방 두개 봤었고 이때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특히 같이 잘 등장하는 단어가 비포나 애프터나 올레디나 저스트 나왔을 때 반드시 뭐 의심하셔야 된다? 대과하고 의심해 주셔야 된다. 마지막. 헤드피피 써야 되는 경우. 가정법 동사의 위치에서는 일반 과거를 헤드피피 대과거로 써야죠. 그렇잖아. 그죠? 여기까지. 영어에서 헤드피피 써야 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 싹다 단골 시험 문제. 가정법 동사들이 다음 파트, 다음 챕터 6에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가정법 동사 자리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과거를 헤드피피로 써야 되죠. 그렇죠? 세 가지 정도 다시 정리했고요. 자, 4번 틀렸습니다. 38번 가죠.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comma, the formerly mysterious origins of disease입니다. 까지가 주어 되겠죠? 그 다음 빈칸입니다. 자, 1번 have 동사, 2번 have 동사인데 차이점. 1번 현재 완료 맞습니까? 능동수동. 1번 능동수동. 능동. have PP 능동입니다. now 부사 그냥 낀 거고. 2번 have been identified 능동수동. 수동.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1번 능동, 2번 수동 고르라는 거죠. 3번까지 갈까요? Have now been identified. 죄송한데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Have ing 없어. Have pp. 아니면 봐봐. 아,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는 있죠. Have ing는 없습니다. Have pp를 써서 현재 완료나 다른 완료를 만들거나 혹은 have to를 써서 뭐뭐 해야만 한다를 만드는 거지. Have ing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4번 가자. 4번은 무슨 동사예요? 무슨 형? Identify. 확인하다의 현재 완료 진행. 됐나요? 저 위에 가보죠. 많은 경우에, 자, formerly mysterious origin of disease입니다. 질병의 기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확인했을까? 확인되어졌을까? 확인되어지는 게 맞겠죠. 답은 몇 번이 맞겠다? 2번이 맞을 거고. 뒤에, through, 뭘 통해서? 현대 과학적 기술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계속 확인되어 왔다. 이전에는 질병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뭐라고 주로 믿었냐면 내가 잘못했거나 조상님이 노했거나 누군가 나에게 저주하거나 이래서 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죠? 아니면 생활 습관이 나쁘거나. 그지? 근데 요즘에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죠. 내가 병에 걸리는 건 내가 나쁜 짓 해서야? 아니면 뭔가 병균에 의해서야? 병균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 정도까지만 판단. 39번. Whenever, 무슨 사? 접속사. Election이 주어고, was occurred. 1번 그냥 틀리네요. 자, 정리 한 번만 하죠. 자, 수동태 총정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be동사 플러스 pp를 우리가 무슨 태라고 부른다? 수동태라고 부른다. 말로 하자. mr is 다음에 pp 붙으면 현재 수동태. was나 were 뒤에 pp 붙으면 과거 수동태. will be pp는 미래 수동태, have been pp는 현재 완료 수동. 조심해. have pp는 현재 완료 능동이고 have been pp가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had been pp는 과거 완료 수동. 자, will have been pp는 미래 완료 수동. 하나만 더 써볼까요? 얘는 뭘까? 무슨 동사예요? 무슨요? 리서치의 현재 진행 수동. 얘는 현재 진행 수동. 맞죠? 여러 가지 수동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PP. 아니면 그냥 PP도 결국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됐죠? 인데 얘네들은 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더라? 형식에 따라서 특징들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더라. 자. 일형식 동사입니다. BPP, 수동태나 혹은 그냥 PP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형식 동사는 BPP나 PP 쓸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두 개. 그러면 일형식 동사는 PP가 왜 존재하는 걸까? have PP는 되지. 왜? 얘는 능동이니까. 얘는 능동이니까 괜찮은 겁니다. BPP는 안 되지만 have PP는 괜찮아. 능동이니까. 그러면, 보자. 얘 돼, 안 돼? 안 돼. 라이즈, 대표적인 일형식, 오르다. 이즈 라이즈는 돼, 안 돼? 안 돼. 그냥 라이즈는 돼, 안 돼? 안 돼. 근데 해즈 라이즈는 이건 괜찮은 겁니다. 그죠? 해브 PP가 아닌 이상 일형식은 PP나 PP 라이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하나 더, 뭐? BPP나 혹은 PP 쓰고 전치사 혼자 있고 명사 붙지 않으면 괜찮죠? 이거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던 뭐의 수동태? 수고의 수동태. 자, 아까 한번 써보자. 얘 돼, 안 돼? 안 돼. 왜? rely on이라고 외웠으면 rely랑 depend 둘다 자동사잖아. 자동사를 BPP 수동태 쓰면 돼, 안 돼? 안 돼? 얘 돼, 안 돼? 얘는 괜찮아. 얘는 자동사의 수동태가 아니라 수고의 수동태니까 같이 물려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려면, 얘는 틀리지만 얘는 괜찮다까지 가시려면
일형식 동사는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틀리지만 얘는 전치사 운전하고 명사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까지 이어서 가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 형식 동사입니다. BPP나 혹은 그냥 아이고 PP나 BPP 대안돼 안 돼요. 이 형식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암기가 필요하십니다. 됐고요. 자, 3형식 동사입니다. BPP나 PP 쓸 수 있는데 뭐 남지 않는다? 목적어 남지 않겠죠. 왜? 앞으로 빠져나갔으니까. 3형식의 수동태 된 목적어 없다. 거꾸로 목적어 없으면 수동 의심한다. 됐나요? 자, 거꾸로 아무리 사물의 입장이라도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다. 수동태 뒤에 목적어 없다. 거꾸로 목적어 있으면 능동 써야 돼. 그지? 그 다음 4형식의 수동태는 특징이 뭐죠? 목적어가 남을 수 있다죠. 4형식의 수동태의 특징은 뭐가 남을 수 있다? 목적어가 남을 수 있다. 이때 우리가 모든 4형식을 다 외우기긴 힘들어. 이때 4형식의 수동태의 특징은? 다시 한번. 원래 4형식 동사의 특징은 뭐야? 4형식은 무슨 동사? 수요동사. 수요동사라는 건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잖아. 수요한다. 주다잖아. 그럼 주다란 동사를 수동태로 쓰면 주다가 아니라 받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받다란 의미가 중요해. 가장 대표적인 몇 개만. be given은 주어지는 거니까 받은 거고. be offered도 역시 제공받은 거고. 우리 시험에 얘 나왔었죠? be allowed, 허락받은 거고. 됐습니까? 하나만 더. 얘는 받단 아니지만, 아, 얘도. be asked니까 질문 받은 거고, 혹은 요청을 받은 거죠. 하나만 더 쓰죠? be told는 받단 아니지만, 저건 말하다야, 듣다야. 듣다가 되는 거죠. 특히나, 요 정도의 수동태는 목적어 남을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수동태 거꾸로 얘네 아니면 목적어 남는 게 기본이 아니라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 기본이지만 받다는 수동 써도 된다. 같이 연결되는 거야. 됐어요? 마지막 5형식 동사를 BPP나 PP로 사용하게 되면 뭐 남는다? 로, 형, 투 남겠죠? 목적어 어디로 빠져나가고 앞으로 빠져나가고. 자, 39번 다시 갑니다. occur, 발생하다. 대표적인 몇 형식? 일형식, 자동사, 수동태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어, 그렇구나가 아니야. occur은 앞에도 한번 나왔지만, 그래서 눈에 쉽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일형식 동사로 쓰이는 것들 꼭 다시 한번 챙기셔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만 갑니다. 저는. 1번 틀렸습니다. 뭐 지우면 좋을까요? are 지우고, occur을 현재형으로 고치는 게 의미가 맞겠네요. 까지만 보시고. 40번 갈게요. In Mexico. 멕시코에서, come on. Lucius Mind가 head stored네요. 그래서 head stored, stored 동사 뭐하다? 저장하다. 위도부터 작은 가로칠까요? Exotic imaginary of birds까지 가로닫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1번에 어디에 밑줄? 1번에 어디에 밑줄? 밑줄 친 거니까. 통사에 밑줄. 뭐 확인하셔야 돼? 비수, 제트 확인해야 되는데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올 수 있고, 그죠? 수일치 볼 필요 없고, 시제가 과거 완료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자, 지금 헤드 PP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잖아. 첫 번째 누구의 입장? 주어, 마인드 입장에서는 지가 저장하는 거야, 저장되는 거야? 저장되는 거고,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도 없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얘, 뭐로 고쳐주시는 게 맞을까? 수동태로 고쳐주는 게 맞겠네요. 그럼 head pp가 아니라 뭘 써야 돼? head bin pp 써야 되겠네. 저장되어졌어요. exotic, exotic 무슨 뜻? 이국적인 이미지 of birds, beach and flowers 안에 저장되어졌습니다. and 그리고 when 접속사 콤마에 뜬거라미 20 years later 콤마에 뜬거라미 콤마 찍고 그 20년 후에 begin의 별표 head pp 연결 이것 때문에 되는 거야. 저장되어졌었던 게 과거 더 먼저고 그 20년 후에 뭔가 새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더 20년 전에 벌어졌었던 일이니까 과거 완료 쓰는 건 맞아. 하지만 태가 틀린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거기까지. 그럼 3번의 과거 형태 시제는 맞겠습니다. 까지 확인할게요. 자, 41번으로 가죠.
One of the commonest mistakes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들 중에 하나. 위부터 가로, all, make까지 가로 닫자. 주어가 one이고, 맞죠? 전치사 of 뒤에 걸리는 명사는 commonest mistakes고, we 앞에 뭐 생략됐다? that 생략되어 있다. 확인되십니까?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팁 하나만. 명사 뒤에 주격인칭 대명사 나왔습니다. 여기 뭐 생략된 거야? 대생략된 거야. 명사 뒤에 주격인칭 대명사 나오면 일단 대생략된 거야. we, 주격인칭 대명사 맞아요? we, 주격인칭 대명사 앞에 mistake, 명사야. 대생략돼서 we부터 make까지 앞에 있는 mistakes 꾸며준다. 맞죠? 우리 모두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들 중에 하나가 is spent. 2번 동사 is spent. 맞아요? 자, 주어가 뭐? 실수들 중에 하나. 실수들 중에 하나는 사람의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수동이 어울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our time의 별표. 목적어 있습니다. 됐나요? 됐죠? 그럼 능동 쓴다, 수동 쓴다? 능동 써야 돼요. spending으로 고칩니다. 그럼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비동사 다음에 ing 형태가 붙으면 이거 무슨 형이죠? 진행형입니다. 무조건인가? 아니에요. 해석 보셔야 돼요. 얘가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 현재 진행이건 과거 진행이건 진행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이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면 이거 진행형 아니야. 그냥 ing가 명사 덩어리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한 단 써볼게요. 까지만 쓰자. 자, 나의 실수들 중에 하나가 시간을 소비하는 중이다. 나의 실수들 중에 하나가 시간을 소비하는 중이다야? 아니잖아. 시간을 쓰는 것이다잖아. 이거 진행형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하나 더. is spent인데 our time이란 목적어 붙기 때문에 아무리 사물의 입장이라도 목적어 있으면 능동 쓰는 게 맞다. spending으로 고치면 그러면 is spending이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일 거 아니야.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른 실수들 중에 하나가 spending, 소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을 on things whose value is below the value of time, 시간의 가치보다 아래. 다시 말하면 시급도 안 나오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 정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빌 게이츠가 지나가다가 10만 원짜리 떨어진 지폐를 봤어요.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는 게 더 이익이라는 얘기죠. 이유는? 그 드리는 시간보다 다른 거 하는 시간이 더 자기한테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이니까. 근데 실제로 줬을까 안 줬을까? 주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기 때문에. 줍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어디다 많이 쓰는 거냐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강조하는 말일 때 많이 쓰는 겁니다. 됐죠? 그 정도. 42번 가죠. 아이구야, 빈칸 안 비출 문제고 좀 깁니다. 자, 번호서 밑에 있네요. 1번 무슨 형태의 밑줄? ED 형태의 밑줄. 포인트. 얘 동사 아니야? ED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동사의 밑줄 쳐일 때는 위수 제트 확인하시고, ing 밑줄 쳐있을 때는 동피투 확인하시고,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 쳐있을 때는 품사 구분 확인하시고, ED 형태의 밑줄 쳐있을 때는 동사인지 동사가 아닌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동사가 동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동사 있냐 없냐? 동사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동사입니다. 잘 보셔야 돼. 그러면 특히 감정동사의 ED 형태가 좀 짜증나는데 얘는 동사일 때는 주었다 하게 했다란 뜻이고 당연히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요. 어? 근데 얘가 뭐일 때는? 동사가 아닌 우리 과거분사 PP일 때는. 그치? 무슨 뜻이고? 그 감정을 받은 이란 뜻이고 뒤에 목적어 데리고 있으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잘 봐. He is interested
interested in math. 이렇게 쓰면 그가 수학에 관심이 있었다. 그냥 의역이고 좀 더 직역하면 그 남자가 수학에 관심을 받은 남자 입장에서 관심을 받은 거야. 맞죠? 으흠. 자, 근데 math.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안 돼. 수학이 그에게 관심을 주었다, 관심 있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됐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책 돌아가자. Interested 동사야, PP야? 동사야. 다른 동사 없어요. 그러면 해석 좀 잘해 볼게요. 뭐가? 그의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었다. 됐죠? 동사로 사용돼서 목적어 존재하고 흥미를 주었다는 뜻 맞습니다. 됐지? 가끔 이거 보고, 어? 연구의 입장에서는 재미있게 하는 거니까 ing로 고쳐야지. 그거 아니야. 지금은 동사니까 괜찮답니다. 됐어요? 자, 2번으로 갑니다. 대세 밑줄 쳐 있습니다. 접속사 되시고 앞에 해석만 해보자. It was only many years later. 많은 해 후였습니다. That 뭐가? His theory, 그의 이론들이 발견된 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까지만 일단 해석해 볼게요. 됐죠? 그러면 1번에 2번에 that 괜찮겠다. 근데 3번 가자. were found. 맞습니까? 됐어요? 자, support 손으로 가리고 이론의 입장에서는 발견하는 거야, 발견되어지는 거야? 발견되어지는 게 맞죠. 당연하잖아. 근데 문제는 서포트를 어떻게 할 거냐고. 서포트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지. 됐죠? 그러면 한 번만 더 문장 연습해보자. 뭐가 맞아?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is making, 만들고 있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죠. 위에 게 맞아? 밑에 게 맞아? 밑에 게 맞죠.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썼어. 그럼 위에 게 맞아? 밑에 게 맞아? 위에 게 맞죠. 그 자동차가 나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그러면 차이점. 당연히 자동차 입장에서 특히 사물의 입장에서 수동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하고 당연하겠지만 뭐 존재할 때? 목적어 존재할 때는 뭘 쓰는 게 맞다? 능동 쓰는 게 맞다. support가 포인트죠? support, 지지란 뜻의 명사로 볼까요? 그러면 그의 연구가 지지를 발견한 겁니다. among some doctors, 의사들 사이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발견되어진 게 맞아? 발견한 거야? 발견한 거 써야 됩니다. 뭐 지으시면 좋을까요? were 지으시면 좋겠네요. 그럼 능동되겠죠. 됐어요? 지금 오늘만 벌써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다. 자, 크게 한번 가자. 사물의 입장이라면 능동이 맞아? 수동이 맞아? 수동이 맞아. 한국 사람은 기본이 사람 주어인 문장을 주로 쓰기 때문에 상을 주어면 수동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하고도 당연해요. 됐지? 자, 원래 한국엔 수동태란 말 존재하지 않는데 능동과 사동이 있는 거지 수동태란 말 없어요. 영어에만 있는 거야. 왜냐면 원래 사람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게 기본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영어는 사물 주어로 된 문장도 많이 있다. 됐지? 그럼 원래 사람 주어로 문장을 주로 쓰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사물 주어면 수동으로 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목적어 존재하면 뭘 써야 된다? 능동 써야 된다. 하나만 더. 일형식이고 이형식일 때에도 수동태를 아예 못 쓰니까 아무리 사물 주어라도 능동 쓰는 게 맞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물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이 어울리지만 일형식과 이형식 목적어 존재할 때 능동이다. 한 번만 더. 사물의 입장에선 수동이 어울리지만 일형식과 이형식 그리고 목적어 존재할 때 능동 쓰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도 능동 쓰는 게 맞겠죠? 됐습니다. 자, 43번까지 볼까요? So, astute and powerful woman. 형용사 두 개가 woman, 명사 꾸며주고 있습니다. 괜찮고, 형용사 and 형용사 둘 다 명사 꾸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Frances Nettle이라는 사람인데, 자, has been a beauty입니다. A beauty contest winner네요. 자, 미인 대회 우승자였습니다. 까지는 큰 무리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근데 굳이 해지빈을 썼다는 건 한 번 우승한 게 아니야. 여러 번 과거부터 쭉 우승이 왔었던 거야. 괜찮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Before, 별표. 에이, 아까 잠깐 적었는데.
before, after 두 개만 더 already, just 위에 두 개의 품사는 기본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고 밑에 품사 두 개는 부사긴 한데 얘네 나왔을 때 반드시 뭐 의심하신다? 대과거 의심하신다. 이때 대과거라는 건 과거보다 더 이전에 벌어졌었던 일을 뜻하는 거죠. 갑자기 맛있는 냄새 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자, 가죠. People 별표. She became. Became의 밑줄. Became 현재 과거 미래 과거. 그녀가 되었습니다. 뭐가 됐냐면 President of the company.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된 겁니다. 됐어요? 자, 문법 잠깐만 챙길게요. President, 대통령 혹은 사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됐어요? 특히 이 형식이나 elect 뒤에 있을 때는 관사 붙이지 않아요. 이 형식 뒤에 프레지던트나 일렉트 선출하다 뒤에 프레지던트는 관사 붙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만 해보세요. 자, 이미 그 회사에 사장된 게 became 과거인데 그 이전에 미인대회 우승자였었단 얘기니까 has pp야 had pp야 had pp 대각으로 고치는 게 맞겠네.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나머지 문제는 다음 주에 좀 더 진행하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냐? 자, 정리만 하죠.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 문법 정리, 뭐, 챕터만 정리합니다, 챕터만. 구조, 그 다음, 형식. 다른 말로는 동사의 종류라고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구조 파트에서 외울 건? 별로 없어요. 구조 파트 이해하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가 한 덩어리고, 어디부터 어디가 주어인지를 이해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야. 근데, 형식 파트에서는 암기할 것들이 존재하죠. 됐어요? 일형식에서 주로 일형식 동사로 쓰이는 놈들 대표적인 거 발생하다 사라지다 같은 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얘를 수동태로 쓰면 틀리다 같은 거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됐지? 이형식 아까도 써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삼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 수만 개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메리 결혼하다 같은 거 accompany, 동행하다 같은 것들, 특이한, 특히 목적어가 있어야지 전치사 끼면 안 되는 것들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방해 금지의 동사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다 찾아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4형식은 4형식으로, 3형식으로 고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5형식까지 싹 다 암기해 주시면서, 특히 이 파트는 암기할 게 많아요. 됐죠? 그래서 암기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제 파트에서도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는 이해하는 거야. 근데 얘네가 뭐랑 잘 결합하는지까지 제가 수업할 때 표 그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 이랬었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시제 못 쓰는 현재 시간 접속사와 조건 접속사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었으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자 그다음 수동태 파트도 정리는 다시 한번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수거의 수동태라면 수거의 수동태로 주로 쓰이는 것들 쭉 정리한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 포인트는 잘 생각해봐. 우리 이전에 기출문제 풀었잖아. 기출문제가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뭐로 정리되어 있었어? 이건 그냥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어. 그냥 무작위 문제란 말이야. 근데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는 그 전에도 우리 비슷한 것만 했었습니다만 뭐 하시는 게 맞아? 계속해서 그 챕터를 다시 돌아가서 수업 중에 나온 거 말고라도 더 외울 게 있는지 그 챕터 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지? 그래서 다시 네 개 파트, 구조, 문장의 형식, 시제, 수동태 파트 중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외울 것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죠? 오, 까먹었습니다. 당연히 다시 한번 넣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까지 보시고 독해 안 푸는 거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어휘자료까지 드릴 거니까 계속 이렇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업 방식에 대한 질문? 됐어요? 그리고 독해 문제나 혹은 같이 푼 문제 중에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